저는 코코넛을 섭취했을 때 쾌변하거나 설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코넛이 가지는 다섯 가지 역할 중 하나 때문입니다. 배변 완화제 역할, 찬 성질, 항균 효과, 명현 현상, 알레르기. 배변 완화제 역할. 코코넛은 중쇄 지방산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코넛을 일정량 이상 먹었을 때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쾌변을 돕습니다. 찬 성질. 음식은 차가운 성질과 따뜻한 성질로 나눌 수 있는데 코코넛은 찬 성질에 해당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속이 냉하고 위장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먹었을 경우 복통, 구토,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항염, 항균 효과. 코코넛은 항염,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박테리아, 장내 유해균을 제균하는 데 뛰어난데 이 과정에서 변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독소가 많은 경우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명현현상의 일환으로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코코넛 자체에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 알레르기 증상으로 극심한 구토감, 설사,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코넛 제품을 드실 때는 소량만 드셔서 자신의 몸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고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변 운동의 촉진 및 항균 명현 현상일 경우 꾸준히 드시면 장의 치료와 함께 설사 증상이 사라지고 쾌변하는 장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소량을 먹어도 극심한 구토감, 설사 증상을 겪으시면 드시는 것을 멈추시고 가까운 기능의학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날씬해지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로그푸드와 함께